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오늘의 이 교시는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 모시고 최근 시장에서 어떤 걸 눈여겨보고 계신지, 그리고 연준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혹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이야기를 또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 요즘 팀장님 머릿속에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3프로 TV 제가 오늘 다섯 번째인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인 시황관을 말씀드려 왔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사실 저도 뭐 부담이 많이 됐었고, 걱정도 많이 돼서, 아,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제 막 그냥 나스닥 보면서, 오늘도 빠지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봤었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감히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느끼고, 그런 좀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오늘 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이 프로님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애널리스트 시작한 지 지금 이제 딱 6개월 정도 됐어요. 올해 2월 달에 처음 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제가 뭐, 글을 썼던, 그러니까 보고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글 중에 하나가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드리는 조언이라는 글이었었고, 그게 3월 달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막 미국 시장이 막 하루에 10%씩 빠지고 막 이럴 때, 그때 제가 새벽에 택시 타고 출근하면서 막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너무 그냥 공포심에서 쌓여가지고 네. 그럴 때 이제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애널리스트로 할 수 있는 말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여서 너무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헤지펀드 할 때 그런 잘못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대응은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글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공매도가 금지됐다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심리가 있는지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주가가 그냥 올라도 할 말 없는 그런 주식들은 커버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을 드렸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시기로 결정했다면, 미국 시장이 너무 흔들리니까 줄이시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제일 팔기 싫은 것부터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팔기 싫은 거는 남들도 다 팔기 싫은 상황인데 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그것도 나중에 팔게 되니까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팔기 싫은 거 먼저 그것부터 파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지금 덜 드렸어요.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건 지금 덜 빠지고 있을 테니까 하루에도 막 엄청나게 변동성이 네. 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말씀드린 게 애널리스트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 뭐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 썼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널리스트 처음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표현하는 것들이 투자자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투자자분들은 나를 어떤 애널리스트로 기억할까? 막 이런 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애널리스트 시작하는데 잘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때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은 저는 좀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좋아 보이면 안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고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이제 저를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다쳐. 예, 그러다가 너 니만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냥 지금도 여전히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게 투자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쟤는 그래도 진심을 얘기하는 애고 쟤는 솔직한 애다. 아니,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렇게 얘기해주는 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뵙기도 했고, 그래서 먼저 서두에 좀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솔직한 이 팀장님은 요즘, 어제 오늘 마음은 어때요? 약간 시황 보시는 관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제가 기존에 끌고 왔던, 그러니까 2월 달부터 계속 끌고 왔던 그 예. 시황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의견은 바뀌지 않았지만 의견을 계속 전달해드리는 이유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계속 바뀌지만 제가 보는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스닥에서 어제 말고 그저께부터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8월 말부터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나스닥 ETF라고 할 수 있는 QQQ ETF가 있는데 거기서 자금이 상당히 큰 폭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았고 야 이거 진짜 닷컴버블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ETF로 자금이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월요일날 저녁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 애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5%, 뭐 애플도 3% 뭐 이런 네. 식으로 조금 이쪽 사이드에 있는 빅테크 애들이 좀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워낙 많이 조정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뭐 우리 뉴 기업 중에 하나인 뭐 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8월 말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40% 오른 다음에 네.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는 전고점을 훨씬 더 예.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뀌는 이유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시장에 우리가 시황을 볼 때 오늘 아침에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 얼마를 팔았고 누가 얼마를 샀습니다. 이런 네.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나오는 것 중에서 결론적으로 항상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군가는 산 양하고 네. 판 양은 아무리 시장이 급락을 하든 아무리 시장이 급등하든 항상 똑같아요. 누가 사고 누가 팔았다고 해가 그 다 더하면 항상 0이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가격은 왜 오르는 거고 가격은 왜 빠지는 걸까요? 그렇죠.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양은 똑같은데. 네. 그러게요. 그거는 적극성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려고 할 때 네. 가격을 위에 있는 가격을 뜯어 먹으면서 사면 똑같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고. 똑같이 사더라도 예. 산 만큼 파니까 사는 네. 양하고 파는 양은 항상 같은데요. 뜯어 먹으면서 사면은 올라가는 거고요. 네. 밑에 팔면서 그냥 사지면 내려가는 거다. 사지면 내리는 거고 밑에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의지를 가지고 파냐로 봤을 때 파는 사람이 좀 더 아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아유, 이거 많이 먹었지 뭐. 아유,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라는 사람들이 파는 게 좀 더 강력하고, 그분들이 힘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네.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뭐, 대선 불확실성 있고, 부양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추석 전에 뭐, 돈도 어디 뭐, 찾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신용도 안 좋다고 하고, 뭐, 수없이 많은 악재들이 있는데, 그것의 빌미는 결국은 가격인 겁니다. 네. 3월 달 이후로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면 또 반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가격이 싸졌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츰 생기고 나서 가격이 가장 그 메커니즘을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주도제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만약에 15% 이상 빠지고 20% 이상 빠지게 되면 시장은 이거는 새로운 국면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주도주 업종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포함해서 삼성바이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대체로 15에서 18%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었어요. 고점 대비.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래도 더 빠지진 않고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심리 상태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지금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들이 몇 개 종목에서 나타나는 걸로 해석된다.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뭐 칠판을 가져다 왔으니까 네. 제가 또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연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사실 지난번에 이제 유프로님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네. 기존에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제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디플레이의 악순환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디플레이 악순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디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돈을 푸는데 그 돈을 푸는 통화량을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되돌아와서 디플레이 압력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돈을 풀면 이제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요.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 좀비 기업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망해야 되는 기업이 안 망하면서 계속해서 생산만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생긴다라는 네. 겁니다. 예. 그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또 다시 돈을 풀어야 되는 영향이 된다라는 거고요. 돈을 풀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자산 가격만 상승한다라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극화가 된다라는 게 왜 디플레이션 요인이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프 베조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섯 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전체 부의 20%를 상위 1%가 들고 있지만 1%의 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뭐 많이 먹어도 다섯 끼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요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디플레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더 풀어야 된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연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 디플레이션의 이 연결고리를 어떤 거 하나라도 연준이 끊어낼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좀비 기업을 구조조정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극화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실물 경제에서는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플레가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금융시장에서의 일이고요. 금융시장은 제가 표현을 한 게 홈경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준이 홈경기에서는 잘한다. 그러나 원정경기, 즉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에서도 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디플레이 악순환이 생각보다 강력하고 이거를 극복해내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연준은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디플레이 악순환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연준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는데 연준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라는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그 주도주가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안 멈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안 멈춘다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을 안 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판을 깨지 않을 거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를 무엇이 극복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그거 버냉키가 QE 해가지고 극복한 거 아니야? 물론 버냉키가 QE를 했기 때문에 극복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준이 판은 깔아줬어요. QE를 함으로써 금리를 안정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판을 깔아줬지만 실제로 극복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애플이 만든 iOS하고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입니다. 이 생태계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연준은 판을 깔아준 거지 연준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말씀드렸지만 디플레이션 악순환, 즉 실물 경제에서 할 수 있는 건 연준은 사실상 많지는 않다. 하지만 멈추진 않을 거다. 판을 깨진 않을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악순환이 예고되고 있고 그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서 그렇죠. 그래야만 그래도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혁신을 만들고 사람들의 야성을 일깨워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디플레 악순환은 어떻게 하면 깨지게 될 거예요? 그거 안 깨지면 계속 양극화는 심화되고 금리는 계속 낮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금리는 계속 낮고 좀비 기업 살아남고 이거 반복일 텐데. 네, 네, 맞습니다. 어디쯤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올드 기업들, 그러니까 올드 이코노미에 있는 전통 산업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제가 2월달에 이제 뭐 금융위에 가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금융위 그 감독관님하고 이렇게 정책관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적어도 네. 6개월 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회사는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시간 지났으니까. 예. 그리고 나온 정책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이거 정책을 저희 이제 담당 크레딧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랑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런 상황이면은 사장님이 손 들고 나가서 나 망할래요. 이래도 못 망하겠다. 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망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 조정이 아예 시간을 완전히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도 과연 그 정부가 그걸 막아놓을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거라고 보면 구조조정은 일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도 올라가는 일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연준이나 아니면은 이런 정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구조조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게 되면 결국은 고용을 건들게 되니까 네. 아 이게 구조조정이 되면 또 문제는 고용이 건들게 되면서 소비가 감소되면서 다시 디플레이온이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딱 끊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디플레 끝, 이제부터는 인플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 악순환 잘 안 깨질 거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네. 있죠. 그렇죠. 네. 깨진다면 어떠한 변화에서 깨질 것이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도 되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될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이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업자 늘어나고 또 그럼 디플레.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되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AIT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인플레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고 그냥 화이팅 하고 우리가 이제 파월이 진짜 이거는 강한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될까? 인플레가 일어날까? 일어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돕겠습니다라는 뜻인데 연준의 그렇죠. 말은 인플레가 나야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주식시장이 좋긴 좋을 텐데 예. 그리고 소수 업종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로 지금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날 텐데 이게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네. 예. 만약에 지금 제일 안 올라갈 것 같은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유가를 꼽거든요. 예. 유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유가마저 올라가가지고 인플레가 진짜 와서 사람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고 싶어도 인플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좀 밸류에이션 높은 애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리스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요? 유가가 올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올릴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런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 높은 애들이 주가가 빠지는 현상은 지금으로서는 나타나기가 조금 어렵고 당분간 오히려 이쪽 결국은 디플레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연준이 이렇게는 했는데도 결국 디플레를 못 막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오히려 더 리스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리스크입니다. 둘 다 리스크예요.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연준이 해야 되는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는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팀장님께서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근거로는 네. 물가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상. 맞습니다. 그렇죠. 유가도 뭐 어떤 이유든 갑작스럽게 뭔가 이제 공급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 맞습니다. 오를 수 있는데 오를 경우에도 연준은 그래도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안 올릴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 이제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요건 이제 실제 성장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서 2018년에 이게 살짝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연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야,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게 인플레 오겠다. 금리 인상하자 이런 네.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금리 인상했었죠. 그런데 버냉키의 주장은 이거 다 채워질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돼야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이거 평균 내서 하자. 그러니까 인플레가 요만큼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상하지 말고 이거 평균 내서 2% 되면 그때 금리 인상하자라는 네. 얘기가 AIT다라는 얘기예요. 예. 과거도 다 보자. 과거에도 누적돼 있는 이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합쳐서 보자라는 게 이제 연준의 생각인 거고 이걸 얘기한 거는 그만큼 금리 인상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기도 하다라는 네.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FOMC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서 저는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는 안 올렸어요. 그게 연준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물가는 글쎄 못 오를 것 같은데 2023년이 돼야 코어 CPI가 2%가 될 것 같은데 그럼 평균으로 내면은 2%가 된다고 하면은 글쎄 몇 년이 돼야 내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경제는 좋아지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지만 어쨌든 지금 뭐 통화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들고 급격화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올라가기만 하면 생산하려고 대기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재고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동률이 지금 여전히 엄청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만 올라가면 가동률을 올려가지고 생산하려고 하는 데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구조적인 공급 과잉은 사실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다 해소하기까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네, 예.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세 번째 얘기를 사실은 더 중요해요. 제가 이제 금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저는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 무슨 얘기?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 과거에 작년에도 저금리, 올해도 저금리예요. 근데 작년의 저금리랑 올해 저금리는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르냐? 작년의 저금리는 금리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저금리였어요. 이러다가 이제 경기 좋아지면 오를 수도 있겠지.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그때는 2%대였어요. 1% 근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0%대입니다. 금리 레벨도 낮아졌고 두 번째, 올해의 저금리는 어떠냐면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가 안 오를 것 같은 저금리입니다.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오를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 축이 아니고 네. 이 축은 이대로 가는 거고요. 이제는 금리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 혹은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의 방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의 금리가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을 건지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3년? 5년? 8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길어지지? 이 저금리가 얼마나 길어지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생각은 논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준의 생각은 이거예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더 낮게, 더 길게. 이렇게 우리가 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예. 방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립니다. 제가 나이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금리가 만약에 2025년 뭐 이럴 때까지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의 40대의 대부분의 시간은 저금리에서 지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금리가 낮아도 이것보다 조금만 금리 더 주는 거 없나? 네. 이런 거 찾으러 다녔을 것 같은데 이게 저금리가 아주 낮은 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아, 좀 위험하더라도 좀 수익률 높은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금리가 너무 오래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거 그래도 일드가 조금 더 높은 거 이런 거 찾아다니다가 네. 금리가 아예 그냥 계속될 것 같잖아요. 내 평생?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내가 막 그 사회생활하는 중요한 그 시기에 저금리가 계속될 것 같으면 지금 뭐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행동을 바꾸게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연준을 통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이거는 좀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변동성이고요. 여기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이제 투자를 하실 거면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되니까 마코비치 예. 이론에 보면 이제 막 나옵니다. 이 그림은 요렇게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X축과 Y축이 뭐라고 하셨죠? X축이 변동성이고요. 예. 위험한 거고요. 위험한 거. 예. 그리고 요거는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에요. Y축 올라갈수록 수익.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X축은 변동성. 예. 네. 네. 자,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면, 네. 이만큼 벌 수 있는 게 최대야.
예. 이렇게 하면 이만큼 버는 거는 사실 선택 안 하겠죠, 당연히. 같은 위험이면 이런 거 선택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점들을 쭉 이어서 만든 선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efficient frontier, 그러니까 효율적 투자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위험 중에서는 제일 좋은 수익률인 이 점, 이만큼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이 이거야.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 그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곡선이. 아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DLS에서 바뀌었어요. 두 번째 ELS. 세 번째 사모펀드. 네. 환매 중단. 자, 얘네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위험이고요. 예. 중수익입니다. 자, 이거는 얘네들은 뭐냐면은 내가 있잖아요. 당신이 여러분이 이제 한 금리가 지금 3% 이자 내면은 작년에는 한 2% 3% 줬잖아요. 네. 그럼 그것보다 내가 한 1% 더 줄게. 한 4-5% 줄게. 4-5% 줄게. 4-5%. 예. 대신에 조금 더 위험해. 예, 그게 조금 DLS, 더 위험해. 사모펀드였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 근데 어제도 나온 뉴스가 나왔지만 DLS요 올해 마이너스 5조 발행량 감소했고요. ELS는 20조 넘게 감소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얘네 이 상품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 유가가 아니 미국 독일 금리가 아이고 세상에 마이너스 가겠어요? 마이너스 안 가요. 마이너스 안 가면 4% 드릴게. 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가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안 가면 4% 준대요. 예. 마이너스 가면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4%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엄청나게 밑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는 상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이 지금 DLS 상품이었고 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유, 나는 4%를 받으니까 중위험 중수익이었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인 게 점점 이게 이상하게 환매가 안 된다. 세상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거 4% 벌어보겠다고 5% 벌어보겠다고 하면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거 웬걸 이거 사모펀드 환매가 안 되네. 네. 유동성이 문제가 되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상품들이 사실상의 이 부분에 있었던 상품들이 이쪽으로 없어지면서 이 그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저 그래프의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보면 같은 이 수익률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과거에는 이만큼의 위험만 가져도 되는데 네. 지금 여러분은 이만큼 위험한 거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더 그렇다.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잘라보면은 예. 여러분이 이만큼의 위험을 테이킹 하실 때 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옛날에는 이만큼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해졌어요. 더.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위험해졌어요.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그렇죠. 네, 똑같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예전보다 더 위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쪽에 있었던 상품들이라는 게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다고 설명 주셨어요? 사람들이 현상이.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만 하도록 바꾸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그림하고 또 하나 이게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예. 이거 똑같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요게 이제 변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위험을 이만큼 테이킹 했을 때 이만큼 수익률을 내면 땡큐. 네. 그 정도. 요만큼 주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요 예. 점들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험을 이만큼 감수할 때 네. 이익을 이만큼 줘야 되니까 예.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위험을 이만큼 감수하더라도 예. 나는 이만큼만 줘도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될수록 1번 그림에서 2번 그림으로 바뀔수록 사람들은 위험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면 나는 리스크를 많이라도 뭐, 감당하겠다. 리스크 많이 테이킹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한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만나는 점을 우리가 되게 그 가장 좋은 투자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건 이제 마코비치가 뭐 글로벌 MV라고 해서 GMV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제 이걸 알아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과거에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효율적 투자선은 여기 있고 위험 선호도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나면 여기에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그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여기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림을 이게 이동을 했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가장 좋은 투자였는데 지금은 여기가 가장 좋은 투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한 투자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위험한 투자를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선호하든 혹은 불가피하게 선택하든. 그렇죠. 그렇게 됐다. 근데 여기서 이걸로 바뀌는 것도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사람들은 위험을 테이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가격은 이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복권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권을 왜 많이 살까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희망이 없어지면 복권을 많이 삽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복권 판매량은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드 헌터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일드 헌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수익률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의 금리가 있는데 이것보다 1%만 더 주는 거 있습니다. 그거 좀 어디 없냐? 이거 1% 더 주는 데 없냐? 3% 주는 데 없냐? 4% 주는 데 없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드 헌터라고 해요. 네. 이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소극적인 분들이죠. 위험 테이킹하지 않고.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알파 헌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어디 화끈한 거 없냐? 네.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없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미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 저금리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위험 선호적이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나왔을 때 예. 대략 뭐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면은 그 결론이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났었는데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로또였어요. 안 되겠다, 야. 어차피 답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꼭 좋은 수익을 내시고 좋은 경험을 하시고 주식시장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거는 결국은 주식시장에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저 같은 사람이 잘 조언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뭐 책임감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알파헌터라는 거는 뭐냐면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야성을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예. 주식시장은 원래 야성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원래 3, 4% 벌려고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수익률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알파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알파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코로나19 이후로 어쨌든 지난 한 5개월, 6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에 알파가 많이 나왔어요. 이미 알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어쨌든 판은 깔아주고 판은 안 깰 거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생각해보면
연준이 팔을 깔아놨을 때 2008년 금융위기를 iOS와 안드로이드가 극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 주인공을 사셔야 되고 그 주인공의 머물 판이 깨지지 않는다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거기서 알파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주도주가 아닌 그렇게 너무 이제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은 확인되고 있는 거 현실이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그분들은 주연은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경제를 회복시켜 놓고 혁신을 통해서 경제를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야 오 우리도 살만하다 그러면서 좋아지는 애들이지 얘네들이 주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생각은 이렇고요. 이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그 델라스 연준의 그 카플란 총재 그분이 네. 이 얘기를 딱 하셨어요. 딱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그 포워드 가이던스 9월 달에 나온 걸 반대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내가 반대한 이유를 얘기한 거죠.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장기간 자금리를 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할 것 같아서 나는 그게 걱정돼서 반대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연준 이거 걱정하나 보다. 연준이 이거 발 빼나 보다. 아니면 연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한 분이 하신 거고 네. 나머지 다른 분들도 그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환경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거를 연준이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판을 깔아줬는데 얘네들이 여기저기 투자를 해가지고 어쨌든 경제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런 야성미가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니콜라가 이슈가 됐죠. 네. 사기꾼들이 나옵니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저기 막 돈이 넘쳐나게 되면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니콜라가 사기라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네. 예를 들자면 네. 그런 회사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회사들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회사들이 나올 때 그것과 비슷한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세 개의 기업이 살아남아서 혁신을 이뤄내고 네. 고용을 창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거고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줬던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럼 그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하에서 어떤 회사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를 잘 집어내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강의 한번 들으신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팀장님은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 저금리는 뭐 이견 없이 계속될 것 같은 그 현상 우리의 전제로 깔아놓아야 될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저금리가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더 많은 리스크를 지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알파 헌터가 될 것이다. 네네. 그런데 연준은 그걸 사실은 바라고 있는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렇게 해야 그로 인해서 혁신기업도 나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연준의 다른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은 야, 그러면 너무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다른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감수하고 우리가 얻는 게 많다는 뜻일 테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갈 것 같으니 이 그림은 당분간 어디서든 깨지지 않을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들으시다가 그래 그럴 것 같아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야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거기에 대한 살짝 몇 가지 질문만 잠시 후에 한 30초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요. 네.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네, 쭉 말씀드리신 분들은 아, 이래서 이효석 이효석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으셨을 것 같고. 아, 이거 진작 알았으면 이거 이렇게 된 게 뭐 이번 달부터 이렇습니다가 아닌데. 그렇죠. 네. 사실은 2008년부터 이후에 돌이켜보면 계속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때 알았으면 지금 벌써 한 10년째 이거 다 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뒤늦게 하실 것 같고. 저의 안타까움은 굳이 제가 정리를 괜히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이유는 이거 저 오디오로만 듣는 분들도 꽤 되셔서 그분들은 야 이거 도대체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 거야 이제 궁금해하실 듯해서 알려는 드렸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그렇게 될 듯한데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마음에 남는 한두 가지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저는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은 위험 선호적이 될 수밖에 없고 뭔가 초과 수익을 위해서 과거보다 더 열정적으로 뛸 수밖에 없다. 이게 미래가 암담하면 복권밖에 더 사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건 늘 뭐 비슷하니까 그럴 텐데요. 거꾸로 저금리 시대라고 하면 특히 이제 고령화와 같이 맞물리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리스크를 걸고 했다가 잘못하면 복권이야 날려도 되는 돈으로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이젠 예금에 안 하고 주식에 한다는 건 야 이거 앞으로 복구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될까?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는 주식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못 하잖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위험을 더 회피하고 싶지는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반대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네. 얘기하신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양극화가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양극화입니다. 예. 심지어 투자도 양극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위험 중수익이 쏙 빠지면서 네. 아예 위험하지 않고 저금리를 주든지 아니면 위험한 거 이거 하든지 양극화되는 거예요. 지금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네. 이거 안 하고 이거랑 이거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비중은 사람들에 따라서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아예 이거 그냥 이것만 할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하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가격은 왜 움직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젊은 사람들인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왜 적극적이냐면 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한 5, 6% 수익이 주는 중위업, 중수입 상품이 꽤 있다면 그분들은 만족
한다는 뜻입니까, 그럼? 근데 그분들은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위험 선호도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할 때 이쪽의 비중이 더 높겠죠, 상대적으로. 예. 나이가 많으시고 은퇴하신 분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가격을 지금 누가 움직이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막 용대리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 예. 운용사 내에서도 막 용감한 대리들이 가격 다 올리고 막 얘네들이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예. 글쎄요, 지금도 그렇지 여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양극화다. 예. 투자에서도 양극화다.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추구를 안 하고 이거 아니면 이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기도 하고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투자 베팅은 또 결정하기 좋을 텐데 사람들이 주식에 몰리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라면 일시적이라면 거품 금방 꺼질 것이고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오늘 주셨던 그게 굉장히 우리의 투자 결정에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됐냐고는 되게 오래된 거기도 하고 네. 그걸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준의 그런 정책적인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가는 거라면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가? 현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타났을 텐데 예. 그 힘이 과연 무엇일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예. 저금리의 수준이라는 건 뭔가 딱 역린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확 바뀌는 그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즉 저금리는 올해 저금리가 매우 극단적이기는 한데 맞습니다. 네. 작년이라고 고금리였냐 재작년이라고 금리 높았냐 하면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주식 할 거라고 해도 안 하던 분들이 이번에 네. 왜 이렇게 많이 넘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저희 어머님이 제 건강 걱정된다고 비타민이랑 이런 거 맨날 챙겨 먹으라고 하시는데 네. 그건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 안 먹으면은 아프다 막 이러면은 아프고 뭐 이게 병 걸린다 이러면은 먹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심리인 것 같아요. 약간 저금리가 되고 장기화된다라는 그런 환경을 딱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야, 나 이거 해가지고 주식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이 생각이라기보다는 주식 안 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인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금리가 나아지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하다가 그 기간이 지금 꽤 이제 10년 넘게 되니까 포기하고 저금리를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에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쵸. 뭔가 티핑 포인트를 건드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이제 연준의 마음인데요. 경기가 좋아져도 물가는 잘 안 오를 것 같다. 하시는 부분은 왜 그럴까? 아까도 잠깐 질문은 드렸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사니까 근데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이미 사람 뭐 과잉 생산이 되어 있고 설비가 이미 많아서 바로 돌려서 또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네. 그게 세계적인 상황인 겁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지금 어쨌든 그 전통 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물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재고가 많은 상황이고요. 네. 내려오긴 했지만 재고가 많이 한참 올라갈 때보다는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예. 재고 레벨 자체는 높은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하려고 하는 애들이 줄 섰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얼마 전에 유가 빠질 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리비아 얘기 나왔어요. 리비아가 또 한대더라.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나도 생산할래 이러는 거거든요. 유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대부분의 그런 그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생산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중고차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중고차를 많이 사서도 있지만 생산을 못해서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을 하겠죠. 그러면 네.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갈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른 게 얼마나 됐죠? 혹시?
2000 그러니까 2008년 그때 이제 한번 빠지고 나서 네. 그 뒤로도 계속 실제로는 2008년, 2009년 잠깐 올랐다가 그 뒤로 네. 계속 이렇게 안 올랐죠. 저는 그래서 그거 안 오른 것이 경기가 나빠서 즉 그런 것이다. 뭐 그냥 속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 오르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이 지경이지. 그런데 오늘 이제 팀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머리에 박히는 건 경기가 좋아져도 물가가 안 오른다고 하시길래 기에. 근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만약에 예. 그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네. 그 실업률이 4%였어요. 4%였는데도 물가가 안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코로나 충격이 한번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낮아졌다고 해도 지금 8%대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아주 빠르게 낮아서 4%까지 언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되는 동안에 실업률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가 생산이 막혀가지고 예. 이게 병목 현상이 생겨서 물건이 가격이 팍 올라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 경제 전반적인 물가는 이게 전체적인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얘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런 생각. 물가가 오른 기억이 이제 많이 없어져서 예전에는 어떻게 올랐지? 예전에는 어땠지?라고 이제 저도 기억을 거슬러 가는 거죠. 네. 자꾸 말씀드리는 이걸 여쭙는 이유가 지금 오늘 하신 말씀이 뭐 다른 이견이 없네, 확신이 드네라고 생각하면 이건 앞으로도 뭐 흔들릴 때마다 계속되는. 그렇죠. 방향이라서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서 네네. 혹시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네네. 물가가 오르면 연준도 마음 바꿔서 금리 올리지 않을까요? 지금은 약속을 저렇게 하지만 네네. 저건 지금 우리 안심하라고 저러는 거고 그렇죠. 경기 좋아져서 물가 오르면 연준도 금리를 올리겠죠. 그런데 그럴 때가 혹시라도 오면 올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디서 올지를 예측한다면 그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경기가 좋아져도 물가는 안 오를 겁니다라고 하시기에 그러면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걱정 지워놓고 그냥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자꾸 여쭙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네. 사람들로 하여금 연준이 일단 2023년은 얘기를 한 거예요. 최소 2023년이면 아직도 2년도 넘게 남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는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2023년에 프로젝션을 해놓은 게 2%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물가를. 네. 그러면 평균을 몇 년까지로 평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과거의 평균을 내보면 적어도 이때는 2%를 못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평균으로는. 예. 그러면 이게 시간이 2024년, 2025년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점점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포워드 가이던스를 카플란 총재가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네. 너무 사람들이 너무 길게 봐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처음부터 지르지 말자. 아 우리 뭐 2030년까지 금리 안 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대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밖으로 꺼내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네. 조금씩 까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가가 안 오른다 이렇게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최근에 봤던 BIS에서 나온 논문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논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제일 많이 나올 때 얼마까지 나올 수 있고 디플레가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돌린 겁니다. 네. 미국을 돌린 결과가 되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인플레가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디플레 빠져서 -3%까지 빠질 가능성은 뭐 되게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경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인플레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야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가 안 오냐 말이 되냐 이거하고는 조금 궤적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뭐 IMF든 여기서든 얘기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야 돈 풀었는데 인플레 오지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한 2005년, 2004년 요 무렵에는 인플레가 있었나요? 그게 언제적 제가 있었어요, 우리? 이게 말씀이 길어지긴 하는데 네. IMF에서 나온 논문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논문이라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리하고 성장률을 같이 그려보면 예. 이 1950년대, 1980년대 이럴 때는요.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예. 금리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예.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지금은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예. 금리는 여기 있습니다. 금리는 여기 있고 성장률이 여기 있어요.
그래도 금리가 그래도 금리가 더 낮은 거죠. 예. 금리가 더 낮은 거예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성장률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랑 지금이랑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인플레가 있었던 시기. 있었던 그리고 제가 시기.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니프티 50가 1969년부터 73년까지 있었는데 73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73년에 왜 끝났나 봤더니 인플레 때문에 끝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차 중동 전쟁이 나타나면서 네. 유가가 3불하던 게 12불까지 한 번에 폭등해 버렸거든요. 예, 예. 그리고나서 그때부터 계속 인플레였어요. 네. 1980년까지 7년 동안 인플레가 되면서 금리가 쭉 올라가니까 성장주가 박살이 났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그걸 리스크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는 상황으로는 점점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지는 것 같다. 뭐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예, 사실 이 질문은 너 2% 너 그게 정말 궁금하거나 불안하면 매일 CPI 발표되는 거 보면 되잖아. 설마 0.2 하다가 갑자기 20% 나오겠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어떤 게 변했고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저희가 이걸 이 영상을 찍어놨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한번 보면 재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습니다만 또 자주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서 이런저런 질문도 드려보느라고 시간이 흘렀네요. 자, 퇴근길 페이지 2 9월 23일 수요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마무리 인사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